네, 다음 뭐뭐 희영씨. 아보카도. 네, 맞지? 저는 미술관 전시를 너무 보러 가고 싶어요. 너무 감사드릴게요. 아니, 보러 가고 싶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막 좋은 전시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되게 가고 싶고. 아, 민중이 권조해. 민중이 너무 시간이에요. 졸리나 봐요. 민중이랑 저기 뭐 하는 거야? 가자, 우리 미술관 가자. 잘라고. 그래, 가자. 미나 언니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모모 언니가 찾아준 맛집에서 다 같이 밥 먹을 그래 모모 언니 찾고 싶어요. 가고 네. 아 좋다. 언니가 찾은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미나가 쏘는 거야? 모모가 모모 찾고 미나가 쏘고 거기까지 모모 이지. 고마워 미나야. 좋다 좋다. 거기까지 모모 이지. 그러면 우리가 계속 모모는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다. 네. 아니 나는 잘 거야. 나는 잘 거야. 너무 좋아. 너네 뭐해? 나 추워서 이사 왔어요. 저 이사 왔습니다. 똑 돌리겠습니다. 정현이 바람 핀다. 야, 뭐야, 몰랐어? 바람 이 바람쟁이. 다현 언니? 아, 옆머리 벗겨졌어. 저는 사실 20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꼭 따고 싶었는데 못 땄어요 아직. 그래서 시간 되면 꼭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저는 사실 저희 멤버들이 함께 개모임. 아 맞아 개모임. 우리 모두 함께 아리, 구찌, 네렐리와 쿠크, 뽀송이, 나나니. 근데 쿠크 아직 접종이 안 끝났어요. 그래요? 네. 아가야. 우리 함께 다 모여서 멍멍멍 짖는 함께. 아주 귀여운 아가들과 함께. 아 그만. 강아지 모임하고 모모는 아보카도 찾으러 다니면서. 나는 왜? 모모는 팀장님이랑 아보카도 찾으러 다니면서. 나도 찾아주면 갈게. 언니 안 했어. 나 안 했어. 에이 너가 썼잖아. 나는 잘 거라고 했어. 우리 제일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멤버 중에 운전면허 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해가지고 다 같이 타서 어디든 놀러 가고 싶어요. 아보카도. 아니 저기 죄송한데 그 민중이 눈 한쪽 눈 좀 떠주시게 좀 해주시겠어요? 왜요? 민중이 혀 좀. 민중이 한쪽 눈이 안 떠져 있어. 목마른가 보다 얘가. 제가 그쪽 눈이 어쩌죠? 제가 찾아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다 같이 오른쪽. 네, 오른쪽. 왼쪽. 아, 왼쪽. 정현 씨. 아, 네, 죄송합니다. 정현 언니. 저는 가족 여행 가고 싶어요. 뭐야? 왜? 아, 저희가 가족이잖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인가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맞벌이셔가지고 여행. 네, 여행을 네, 다닌 적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쉬면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네. 저희가 휴가를 받아도 뭔가 항상 뭔가 걱정 있잖아요. 앨범 맞아. 준비라든가 다음 안무를 빨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휴가를 지금 받으면 어떡하나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 하나도 맞아. 없이 그냥 쉬고 싶어요. 한 달. 그냥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쉬어보고 싶어요. 그게 지금 지훈이 되게 그래 보여요. 소원이 이루었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올까요? 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제일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자 원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던 그 곡 라이키입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라이키. 네, 노래 나오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최대한 읽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하고 싶었던 말들이나 해주고 싶으신 말들 많이 올려주세요. 예. Yes. 너무 귀엽다. 고마워. 지옥 귀여워요. JYP 휴식해주세요. 휴식 좀 주세요. 안쓰럽다. 갔지요. 잘 자요. 굿나잇. 어쭈이 MC. 맞아요. 저희 오늘 급식당이 MC예요, 여러분. 라이키 라이키 라이키. 영원한 급식당. 채영이 차분하게 잘하네. 늦방 선배니까. 맞아. 늦방 선배잖아요. 저는 어때요? 저는 MC를 많이 안 해봤는데.
잘하고 있어요. 훌륭해. 어, 잠이 깨는 방송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이 많아서 그래. 그러면 마지막 끝날 때는 다 같이 춤추면서 끝나겠다. 사나 너무 예쁘다. 민준아 눈 떠. 미칭 사랑해. 오, 미나리. 어, 오늘 생일이신 분도 있네. 생일 축하해요. 미나 예쁘다. 진짜요? 이로써 라이키의 거짓말이로써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난. 다현이 손톱 예뻐요. 아, 고마워.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어, 쯔위 MC 잘해요. 오. 감사합니다. 읽어주세요. 핫, 핫. 일본어 내려놔. 나도 내일 잘하는 날. 모모 잔다. 잘하는 날. 개판 보고 싶다. 내일. 개판 한번 보여줘요? 예쁜 내일을 했어. 보여줘요? 보여줘.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국빵이야. 누워야 돼요. 알았어요. 아, 자 이제 맨날 말하던데. 쿠쿠 사랑해. 아니 댓글에 쿠쿠 사랑해가 있는데. 쿠쿠 팬 생겼어. 눕방이라고. 아 망했어 망했어. 아, 진짜 살살 뛰라고요. 잠 다 깨시겠어요. 내 거 무너진대잖아요. 수능 수능 끝났어요. 수능 수능 수고하셨습니다. 아, 친구가 수능 잘 봤니? 아이고, 다들 잘 보셨나요? 미나야 말 좀 더하자. 너가 읽어. 그래. 잘 봤니? 어? 맞았어.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이제 흐르러. 싸놨죠? 진짜 이게 눕방인가? 이게 무슨 눕방이야? 대기 싸움 해주세요. 아, 저 사실 진짜 마음부터 사는데 여러분 안 잘 거잖아요. 어, 약간, 맞아.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수학 어? 같은 거 가면 다 같이 봐요. 지효야, 나 잠옷 이쁘대요. 아, 잠옷 이쁘대요? 다 같이 입었어요. 지효, 나 초등학생이로 안 갔다. 여기 내 사인이 있어. 지효 사인. 6번이죠. 놀자. 이거 이게 최초 눕방. 아, 소연이가 3위로. 눕방 실전. 눕방이다. 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네 집중.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스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네. 그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게 뭐였죠? 그쵸, 바로 한 가지 주제를 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원스분들과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주제가 있어요. 지금 뭐죠? 이거 무슨 상황이죠? 저희 칭찬했더니 저희는 뭐 있다고요. 연말이 한쪽이 없어졌어요. 아, 자, 네, 바로 원스와 트와이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라는 주제인데요. 저희가 지난달에 데뷔 2주년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짧은 것 같으면서도 저희가 했던 활동들이나 원스 분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 생각하면은 2주년을 엄청 꽉 채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보고 항상 밥 잘 챙겨 먹고 감기도 조심하라고 해주시는 원스, 걱정해주시는 원스들 보면 이제 진짜 가족들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 2의 가족이 된 우리 멤버들과 원스 분들께 원스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제일 먼저 이거 먼저 얘기해봐야겠어요. 그 눕방 제작진 분들께서 주셨던 그 질문지 기억나시죠? 네. 원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방송 전에 제작진 분들께 저희가 직접 적어서 드린 게 있어요. 멤버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비교해보는 건데 뭐 아빠, 엄마, 오빠, 여동생 같은 멤버를 적는 거였거든요. 여동생? 네. 결과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발표해주세요. 네, 먼저 일단 가족 구성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죠?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아빠. 네, 근데 결과가 엄마! 똑같대요. 엄청. 아빠! 엄마 정연, 아빠 지효. 엄마. 무려 8명 중 6명이 인정한 트와이스의 공식 엄마, 아빠. 바로 정연 언니, 지효 언니. 어머,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왔어? 자기야, 밥 줘. 자기야 왔어? 야, 정연이 문제가 있는데?
다들 누워주세요.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야? 네, 내가 아빠 아닐까? 다들 누워주세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누워주세요. 소감 한마디. 엄마의 어느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어요? 소감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내 목소리 아빠라니. 너무 작은가 봐. 내가 아빠라니. 세 번을 말했어. 내 소감이야. 아빠. 어, 어떻게 둘이 어떻게 만났대? 그러니까. 우리? 정해줬어요. 둘이 진짜 그거 맞냐? JYP에서. 그 분리수거하다가 만난 거야. 이거 이거 아, 바나나 껍질. 근데 지은 언니 답변 중에 당도랑 저자리하고 저씨 답변 너지? 말고 모든 멤버들이 아빠라고 적었는데요. 왜 그렇게 적은 거예요? 다현 언니? 누가 누가? 당도랑 맞다. 당도랑 맞다는 뭐야? 야 드라마 제목 같잖아. 그러니까. 아니 뭔가 잘 어울려. 아빠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은 언니가 여성스럽고 아 맞아 근데 뭔가 그런 첫째도 아니 아까 그러니까 둘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첫째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지원이. 되게 잘 지었다. 약간 당돌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원이가 되게 당차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도 잘하고 되게 당돌하잖아요. 근데 지원이 은근 뭔가 소심하지 않나요? 마, 은근? 어. 맞아. 완전 소심해. 얘 진짜 얘 지금 가게에 가면 음식점에서 이게 저기 울을 못해. 아니 내가 내가 썰이 있었어. 썰이 있었어. 잘 여러분 잠시만. 눕방이에요. 눕방.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내가 그 음식점에 연습생 때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지우의 포크가 떨어졌다요. 네. 그거 제가 주워서 새로 달라고 했어요. 그걸 말을 못해가지고 지우. 그리고 그랬어?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나서 그거를 고치러 갔는데 네. 이게 고장났다고 직원분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아 이게 충전기가 고장났는데 새로 받아주세요. 그랬어? 어, 기억 안 나면 착하지 마.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연습생 내내 그랬었었는데 약간 지효가 나 만나고 많이 변했나? 맞아 언니 언니 때 많이 변했지. 뻔뻔해졌어. 많이. 네 그럼 엄마로 뽑힌 전현 언니 답변에 뭐가 있었는지 볼게요. 아 잠깐만요. 지효 씨 영혼 조금만 넣어줘. 알지 오늘 MC 담당이네. 아 그런 거예요. 네 조금 다들 너무 정리. 네, 내가 좀 침착하게 그냥 아나운서 알지. 역할이에요. 알았어. 대본 좋아, 진지하게. 있어. 네. 네 그러면 대부분 엄마라고 적었는데 네. 청소하라는 잔소리하는 엄마라는 답변이 제일 그런가? 많았대요. 부모님. 아마 정현 언니랑 청소는 뗄 수 없는 단어 같은데요. 정현 언니의 깔끔한 어느 정도인지. 약간 지금 먹고 있는 먹고 있으면 치워야 돼요. 맞아. 먹으면서 치워야 돼. 어. 먹으면서 치워야 돼. 맞아. 근데 약간 날마다 다르다. 그게. 맞아. 그런가? 응. 정연이도 사람이라 좀 피곤한 맞아. 날이 있으니까 그치.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오히려 피곤할 때 더 할 때가 있어. 아, 얘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청소해. 받으면 청소. 얘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청소 맞아. 엄청 해. 그치. 갑자기 청소기 꺼내서. 그래서 나는 잘 갑자기. 와 진짜 대박이다 생각하죠. 그저께 청소기 돌리던데.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알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숙소에 정현이 없었으면 우리 진짜 못 살 수 맞아 그쵸? 진짜 더러웠을 거야. 맞아 네. 지금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청소 안 하면 뭐라고 하는지 흉내내주세요. 네? 나 진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요즘 뭐라 안 하지 않아요? 아니 요즘에는 아니, 사진을 찍어서 그 톡방에 보내요. 분리수거. 아 네. 옛날에 이건 플라스틱이다. 옛날에 비하면 완전 그치? 약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막 꽤 화내진 않고 누구야? 만약에 지금 6시 40분이면 6시 50분까지 거실로 집합해.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를 진짜 필요한 거만 맞아. 나 그거 좋은데 다 같이 그거 현관문 앞에 나갈 때 다 같이 그거 종이 가져가가지고 다 같이 나눠서 분리수거 가져가 좋았어. 좋아. 그 앞으로 사나가면 되겠다. 그래. 다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분리수거 하고 싶대. 와. 아니 나 다 수제자. 같이 하고 싶어. 수제자로 키우는 그래, 다 같이 하자. 어. 그래. 하자. 다음 네 가든 그 다음부터 멤버별로 공개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는 거 같아. 대답들 볼까요? 어 서열 9위 강아지 언니. 언니 뭐야? 항상 에너지 넘치는 막내. 어디든 돌아다니면 참견. 누구야? 철부지 막내 이모. 막내인 듯. 막내 같은 막내 아닌 막내. 막내 같은 막내인 듯 막내.
입 막네. 대답이 대부분 막내인데 제일 맏언니인데 어떻게 된 거죠? 귀엽게 생겼으니까 뭐. 어머.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서열 9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냥 뭐 귀엽게 생겼나. 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 어디든 돌아다니면 창경아 누구야? 나와. 누구야? 나와. 에? 누구? 어디든 돌아다니면 창경아 누구야? 정현이구만? 나 아닌데? 쯤이지?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저거 뭐 누구야? 분명 한국 사람이야. 잠깐만. 왜 안 나와? 누구야? 말해 봐. 이거 찾아봐. 다현이지. 대답은 비밀이래요. 아 비밀이야. 네. 다음 멤버 미남이 키워드 발표해 주세요. 네. 몇몇 분들은 아들. 아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적었는데. 동갑사전 그 언니나 이모 같다고 적었대요. 아, 동갑사전 나다. 근데 모르겠지. 조금 특이한 점이 보통 언니나 이모가 아니에요. 우아한 이모. 집 밖에 좀 나갔으면 하는 집순이 이모. 예쁜 옷 추천해주는 이모. 방에서 안 나오는 맞아, 언니라고 맞아. 하는데 이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순이야? 예쁜 이모 추천하는 이모는 누구야? 이모야 돼요? 언니야. 예쁜 옷 추천하는 이모가. 근데 왜 이모야? 쯔위일 것 같아. 아, 그리고 뭐냐. 사촌 뭔가. 동갑사촌 뒤로인데? 가족보다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네. 한 나였던 거 아닌가? 진짜 웃기다. 근데 왜 이렇게 이모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언니면 안 돼요? 그냥 뭔가 동 떨어진 느낌이야. 언니면 안 돼요? 언니면 안 집게가 아, 정작 우리 이거 녹방이야. 아니 이게 누워가지고 할 얘기가 안 돼.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기다. 아 근데 미나가 정말 침대에서 안 나와. 아 진짜. 그래서 내가 그 방에서 안 나오는 언니라고 썼어 나는. 아. 나도 내가 집순이 그거였어. 아 내가 오빠라고 썼던 것 같아. 왜? 아, 그래? 왜 오빠야? 그냥 성격. 아 오빠. 그 항상 그 침대만 진짜 침대만 아, 있고 아 거실에는. 다 안 나와 있어.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오빠도 그래서 방에 혼자 이렇게 들어가는 아, 그런 스타일이야.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 나도. 오빠랑 살아본 적이 없었어. 네, 다음은 남자 같은가? 이번에는 머머 언니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뒤에서 두 번째 막내. 먹방 요정 둘째 막내. 먹고 자고 춤만 추는 쇼핑몰 바보. 쇼핑왕 진짜 대박이다. 또 이거 이모부 친구처럼 얘기 잘 들어주는 바로 윗언니. 동갑사촌. 멍을 야. 자주 때리는 이모. 지효진 누구야? 이모부는 뭐야? 쇼핑왕 바보가 지효진. 야 동갑사촌 사나지. 아니야 나 사촌이랑 안 쓴 것 같은데. 야 저거 이거 말 바꿨죠 솔직히. 이모부는 잠깐만 이모부는 뭐야? 이모부는 뭐야? 쇼핑왕 바보. 쇼핑왕 바보 오빠가 짱인데. 야 저거 지효야 지효. 사실 그 제가 미나 언니한테 우아한 이모 적었고 모모 언니한테 멍 자주 때리는 이모부 적었어요. 제가 왜냐면 둘이 잘 어울려. 이모랑 이모부 아 둘이 잘 어울려서? 아 너는 둘이 잘 어울려. 잠시만 뭐, 미나가 지금 물어볼 게 있대요. 왜 이모예요? 언니가 안 돼요? 되게 잘 어울려. 아니 왜? 나이 들었잖아. 갑자기 나도 미나한테 띠미인데. 그게 뭐예요? 그냥 뭔가 머리가 머리 스타일 자를까? 그냥 언니가 뭔가 우아하잖아. 너 진짜 나쁘나? 우아해 언니. 아니 머리 스타일이 이모라고? 아니 약간 좀 아니 이모 스타일이야? 아니 이게 이모 스타일이야 이거? 아니 너 이모 스타일이야 너는. 우리 이모 스타일. 태연이 좀 굳자해. 아니 어른스럽다고. 어른스러운 약간 아 이거 어른스러워? 이모 잘 챙겨주고 이거 보면 이제 헤어 쌤들이 이제 이 머리 안 한다. 아니 약간 저희 이모부가 약간 발랄하시기 도 하세요. 아니 근데 나 되게 말 돌리지 마. 이모로 생각한다 지금. 잠시만 나는 쇼핑왕 바보 오빠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해. 아니 잠시만 모모가... 요즘 진짜 쇼핑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모모가 이제 숙소에 저희가 스케줄을 끝나면 숙소에 가면은 박스가 그래,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몸오 히라이 몸오 다 몸오. 아 그리고
모모는 옷을 똑같은 걸 왜 두 개 시키는 거야? 아~ 너는 그거를 해명해야 돼. 너는 나 막 아니 그게 시켜놔, 진짜 있어. 거. 그게 시켰는데 분명 확인했어. 그러니까 바보. 근데 왔는데 두 개씩 오는 거야 항상. 근데 쇼핑 바보 오빠 잘 지었지. 오빠야? 어. 그지? 아, 아니, 아니, 오빠야. 댓글이 크크밖에 없어요. 어, 재밌겠다. 지희 씨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먼저 말해드릴 테니까 누군지 맞춰주세요. 오, 맞출 수 네. 있다, 분명. 먼저 첫 번째 멤버 키워드 발표해주세요. 네, 딸? 방에서 안 나오지 않니? 사나. 공주 향수 스타일. 좋아하는 공주 스타일의 언니. 말 많고 흥 많은 이모. 고양이. 아니 여기서 왜? 나오네요. 이모. 애교 많은 시바견. 아니 이모는 왜? 이거는 뭐 어디서 사나 있긴 해. 시바견은 사나. 향수 좋아하는 공주 스타일 언니 공감 간다. 맞아. 그러니까 채영이가 썼죠 저거. 아닌데? 그래요? 어 뭔가 진짜 향수 좋아하는 공주 스타일. 딸 방에서 안 나오는 아 딸 그리고 방에서 안 나오는 이거 딸. 나 방에서 잘 나가지 잘 않아요? 나오는데? 어 저 진짜 잘 나오는데. 방에서는 안 나오는 언니. 야 녹았었지. 아니 언니. 사나언니 그 침대 스타일도 공주님 같지 않아요? 맞아 레이스 좋아하는 언니. 고양이. 고양이? 흥 많은 이모 자꾸 이모 너네 누가 야, 한 명이 쓰네 너지? 지금 얘야 얘야 이거 한 명이 쓰네 이모를 그렇게 밀고 가실 거예요 야, 야, 다 이모 다 이모 잠깐만 그러면 사나 머리 스타일은 이모가 아닌데 변명해봐요 다현 씨 아 저 이모 안 썼어요 저는 너지 다른 거 썼습니다 너지 자 여러분 다음 멤버의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나는 다 어리게 썼는데 네 주희 씨 다시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옷 입었게 야 너 귀엽게 생겨야 된다니까 집중을 안 했는데 아니, 이번에 다음 멤버의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네. 네 키워드들이 주로 성별을 넘나드는 동생의 이미지인데요 아들 여동생 남동생 집나간 병신하는 막내동생 철없는 귀여운 동생 진지한 얘기를 잘 들어주는 큰언니 누구죠? 채영이 채영이 집 나간 감성왕에서 채영이야. 야 진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러니까. 언니가 아니라 아닌데? 자기 관심 가는 얘기만 잘 들어주는 언니 아니에요. 야 이거 언니가 지호가 썼다 집 나간 감성왕. 그치? 야 어떻게 어떻게 나 내가 썼... 썼는데? 아니야 집 나간 감성왕 얘가 썼지. 나도 썼는데. 어? 네가 집 나간 감성왕이랑 썼어? 아니 나는 집 나간. 뭐야? 근데 너무 웃긴다. 집 나간 감성왕. 아니 나는 이번에 근데 조금 재밌게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모 이런 것도 넣고 그랬어 나는. 아니, 그러니까 재밌게 쓰지 마. 나는 진짜 이렇게 썼는데 친구, 언니. 나는 집 나간 남동생 쓴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대부분 다 동생이라고 썼는데 유일하게 큰 언니라고 쓴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요? 큰 언니라고 쓴 사람. 자기가 썼지. 아니? 누가 쓰인가? 키큰 언니라고. 민중이로 얼굴 미나 지민이가? 난 봤나? 난 기억이 안 나. 아, 누가 네. 썼어? 그랬나? 기억이 안 나지? 누가 썼어? 아, 집 나간 너무 웃기다. 진짜? 쯔인가 봐. 큰 언니를 보였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야, 너 썼대잖아.